여기서 아니고 쌤이 이걸 일부러 초과를 위에다 쓰고 미만을 위에 쓴 이유는 몇세 미만에서부터 몇 세를 초과했다라고 그렇게 외우더라고. 그게 좀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뿅 되고 여기도 뿅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초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숫자도 한번 적어볼까? 1. 자, 1, 2, 3, 4.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쳤을 때 초과라고 하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뭐월 된이에요. 뭐월 된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야,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뭐월 된 원 이렇게 쓴다면 이때는 2부터 나타내는 거지. 초과니까. 자, 이제 반대로 갑니다. 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는 less than이에요. less than 4. 그러면 less than 4라고 하는 거니까 3부터 밑을 나타내는 거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요 이하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not more than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3을 포함해서 그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럼 뭐라고 쓸까? not less tha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어렵지 않지?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돼. 하나만 더 간대. 하나만. 딱 하나만 더. 여기 less than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바꾸면 less than은 그 미만이니까 under라고 쓰면 돼. 전치사로 그냥 바꾸려면 under. 4 미만 이렇게 쓰면 돼. 얘는 over. 자, 요 녀석은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숫자를 먼저 써줘. 3이라고 쓴다. 3. 그리고 and를 써도 되고요. or를 써도 돼요. and를 써도 되고 or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보다 더 적은. 그래서 less를 또 이렇게 써. 얘는 2를 써, 숫자를. 그리고 and를 써도 되고 or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상이요. 자,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걸 정리해 놓은 다음에 요걸 쌤이 밴드 위에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제 실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나온다면 딱요 정도 수준까지 요것만 대비하면 돼. 요것도 밴드 위에 다 올릴게. 자, 요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신 다음에 저기 나왔던 4번의 선택지가 옳은 내용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시간은 5초. 이 노란색으로 지금 지문에 노란색으로 썼던 게 힌트가 됩니다. 코카콜라 레시피와 관련된 건데 오직 두 명의 임원진들만이 그 공식을 알고요. 각각은 모든 공식을 알고 있다. 딱두 명만 루머가 굉장히 많았어. 반쪽짜리 공식을 찢어가지고 서로서로 알고 있고 둘이 합쳐져야지만 새로운 공식이 하나의 온전한 공식을 알고 된다. 뭐 그런 루머가 많았는데 결국 두 임원은 공식을 각각 모두 알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의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 No more than two executives는 허락받는다. 다음과 같은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건 옳은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빨리 찍어봐. 옳아 아니면 틀려. 자, 이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1분단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걸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4분단 쪽으로. 그러지 말고. 자, 이건 옳니, 옳아요? 아니면 틀려요? 이거 하나에 만약에 2.5점이 달려있다 치면은 명지대학교 마칠 수 있어야 된다. 자, 뭘 되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그랬지. 그러면 두 명을 초과하는 임원진들은 노. 자, 노가 해석이 이쪽으로 가야 돼. 두 명을 초과하는 임원진들은 허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은 세 명까지는 안 돼요. 두 명은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true가 되는 겁니다. 딱 나온다면 이렇게 부정어 하나 끼고 같이 물어볼 거야.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알아둡시다. 그러면 이거 아는 애들 많이 없거든. 그래서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요것만 정리해 주세요.